베토벤, 서양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곡가이자 고전음악 시대의 정점을 이뤘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작곡가인 그는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16개의 현악 사중주, 수많은 협주곡과 가곡, 그리고 운명, 전원, 합창이 포함된 9개의 교향곡 등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구조적으로 새로우면서도 완벽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그의 9번 교향곡 합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또 브람스, 리스트, 바그너, 브루크너, 말러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로 꼽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토벤이 고뇌를 넘은 환희 그리고 인류애의 메시지마저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합창 교향곡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선율을 작곡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더블링인데요. 더블링이란 특정 선율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성부가 이를 도와주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멜로디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는 성부들을 추가해 주는 것이죠. 더블링은 오케스트라가 내는 수많은 소리 중 중요한 선율이 더 뚜렷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때문에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서도 주요 선율들을 보강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더블링을 활용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부분은 두 개의 독립적인 선율이 서로 얽혀져 만들어진 다성음악인데요. 알토가 부르는 힘찬 멜로디와 소프라노가 부르는 행진곡풍의 대선율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의 오케스트라 총보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연주할 선율은 단 두 개인데 오케스트라의 이 수많은 악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더블링입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파트는 합창을 제외하고 총 7파트인데요. 8분음표의 배경을 연주하고 있는 제1 바이올린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6파트는 모두 소프라노와 알토의 멜로디를 더블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음악기인 플룻과 오보에는 소프라노의 선율을, 클라리넷과 J바이올린은 알토의 선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금관 악기들입니다. 두 악기 모두 알토의 선율을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트럼본의 악보를 보면 알토 파트에 첫 두 음이 비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알토의 첫 음인 레가 트롬본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높은 음이기 때문에 도샷부터 멜로디를 따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의 부분은 바로 이 트럼펫의 악보입니다. 뭔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어느 음은 연주하고 어느 음은 빼먹고 연주를 했다 안 했다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듣기에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음역이 너무 높거나 낮지도 않고 또 별로 어려운 멜로디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작곡한 걸까요? 베토벤이 실수로 음을 빼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역사적인 명곡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금관악기의 연주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금관악기 연주자들은 어떻게 음정을 조정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밸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음정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관의 길이인데요. 관이 길면 낮은 소리가 나고 관이 짧아지면 높은 소리가 나죠. 저음악기들의 크기가 크고 고음악기들의 크기가 작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호른과 트럼펫에는 밸브라는 관의 길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관의 길이가 길어져 일정한 만큼 음이 내려가게 만들어져 있죠. 또 트롬본에는 슬라이드가 있어 슬라이드를 뺄수록 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의 길이를 조정해 음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음에서 음을 낮춘다는 걸까요? 음정을 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만약 아무런 버튼 조작 없이 금관악기에 호흡을 불어넣는다면 과연 무슨 음이 날까요? 사실 그것은 관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한 가지 음정밖에 낼 수 없을까요?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때는 음악 시간. 그때 배운 리코더를 생각해보면 살살 불었을 때는 낮은 소리가 나지만 온 힘을 다해 호흡을 불어넣으면 높은 소리에 음이탈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악기는 호흡의 세기에 따라 음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정들은 모두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의 배음들입니다. 배음이란 예를 들어 100Hz 진동수 높이에 음이 있다고 치면 그 정수배가 되는 200, 300 혹은 400Hz의 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배음들끼리 특별한 음정관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낮은 도의 두 배의 진동비를 갖는 음은 그보다 옥타브 위에 있는 도입니다. 또 세 배의 진동비를 갖는 음은 그보다 위에 있는 솔, 네 배는 그 위에 있는 도. 이렇게 형성된 음들을 보면 도미솔, 즉 사마음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마음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정수비에 의거한 가장 아름다운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금관악기 연주자는 7배음에서 높게는 9배음 혹은 11배음까지 연주할 수 있죠. 하지만 높은 배음일수록 음이 탁해지고 음정이 불안해져 연주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밸브의 조작 없이 안정적으로 연주 가능한 음은 도미솔, 사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관악기는 원래 배음만을 연주할 수 있지만 추가로 밸브를 조작해 배음에 없는 C 혹은 레샵 같은 음들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음악 시대의 금관악기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 밸브가 개발되지 않아 금관악기는 오직 배음만을 연주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트럼펫과 호른을 각각 내추럴 트럼펫, 내추럴 호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외로 트럼본은 일찍이 슬라이드가 발달해 모든 음들을 연주할 수 있었죠. 정리하자면 고전음악 시대의 트럼펫은 오직 도미솔만 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베토벤의 악보로 돌아와서 트럼펫이 연주하고 있는 음들을 살펴보면 도, 솔, 미, 도 오직 사마음에 속한 음들만을 연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베토벤은 알토 파트 선율을 그대로 트럼펫이 더블링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 당시 트럼펫은 내추럴 트럼펫이었고 알토 파트 선율의 모든 음정을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주가 가능한 음정들만을 골라 그 순간만 연주하도록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냈다 안 냈다 하는 악보가 만들어진 것이죠. 베토벤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작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악기의 제약이 음악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흐 시대의 피아노는 음의 지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긴 음가보다는 짧은 16분 음표의 움직임들이 주를 이뤘고 초기 고전 음악 시대의 플룻은 너무 작은 음량과 불안정한 음정 때문에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자주 제외되곤 했죠. 이러한 제약들 하나하나가 그 시대 음악의 특징을 만들고 그때에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스타 지휘자 카라야는 이러한 제약들이 만들어낸 부분들을 모두 완벽하게 채워진 소리로 변형시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알아본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비어있는 트럼펫 멜로디를 빈 곳 없이 완벽하게 채워서 연주했죠. 이렇게 연주한 카라얀의 음악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풍성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베토벤이 살았던 고전음악 시대의 배음만을 연주할 수 있는 금관악기라는 특징이 사라져 그 시대의 음악이라는 느낌, 나아가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느낌을 덜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전음악 시대에 존재했던 제약들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베토벤을 연주해야 할까요?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